누가 돌릴까요? 주가 돌려라. 금손이니까. 언니 운 좋으니까. 금이야. 화이팅 화이팅. 작게나 좋은 거지. 3 나오는 게 최고다. 3이 최고다. 하나, 둘, 재밌게, 셋. 재밌게 던져봐. 뭐야? 야 넘어갔어. 셋. 재밌게 던져봐. 야 넘어갔어. 장난을 쳐. 아니 여기로 떨어지자. 얘 오늘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여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얘가 재밌게 하라 그래가지고. 건들지 마 그리고. 똥손이잖아 건들지 마. 알았어. 하이 텐션이 하이 텐션. Everyday. 던져요? 살짝 저렇게. 그렇지. 차지 마.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형 분위기 안 좋았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번 했는데. 나 안 할래 안 해. 그게 아니라. 투명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이게 안 좋아지잖아. 그게 아니라 고필한테 사과해요 형이냐고. 아니 사과하는데. 사과는 해. 아 사과 미안하긴 한데. 뭐야 여기도 찬이 형도 그렇지. 아 미안하긴 한데. 아니 재미없으면 편집하면 되는 거고 잘하면 잘 살아. 내가 쓰면 찬이 형 카메라 꺾었어. 그럼. 아니 찬이 형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도 찬이 형 좋아하고. 갔어. 찬이 형. 찬이 형 좋아하고. 갔어. 찬이 형. 형. 봐봐. 그럼. 야 지효야. 옛날에 진짜. 던져요. 가자 가자. 3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낮은 수치일수록 좋은 그래. 거야. 그래. 야. 형 혹시라도 발 나오면 내가 찬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거 뜨면 되게 차고 싶다. 아니 내가 찬 걸 알겠어. 솔직히 나도 차고 싶어. 나 근데 이거 뜨면 되게 차고 약속해, 싶다. 약속해 약속해. 아니 내가 찬 걸 알겠어. 차지 말자. 나도 차고 싶어. 나도 차고 싶어. 야. 나도 차고 싶어. 강수야 너 여기 있어봐. 아 여기 있어. 여기가 차고 싶어. 아니 여기 있으면 안 차. 너무 차고 싶어. 차면 가만 안 놔둔다. 아니 나도 차려고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 근데 이게 앞에 오잖아. 나 솔직히 차고 싶어. 계속 차고 싶어. 예. 지효 누나 이 포인트에다가 던져줘요. 하지 마 이거 아예. 우리 몰라 그냥 모르는 거야. 자 갈게요. 람보 부작용 화났잖아 람보. 야 참어. 참어 몰라 이거는. 자. 야 참어. 참어. 참어라도. 자. 야 참어. 자. 어. 야 차고 싶을 거야. 형 차고 싶을 텐데 참어. 좀 높이 던져봐. 높이 던져봐. 못 찼어. 몇이에요? 못 찼어. 몇이에요? 이거 인정 그겁니다. 어? 8! 아, 진짜. 팔! 아! 진짜! 황수! 왜? 아, 이게 팔잽이냐, 아, 씨. 새끼야. 야, 똥손이 발을 대고 그래. 괜찮아. 우리가 성공하면 돼. 우리 뭐야? 아, 괜찮아. 같은 동작 나와야 돼. 아, 어렵지, 이거는. 속담을 말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이 속담을 표현하는 동작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상체가 메인이 되는 걸로 일단 합시다. 상체가 메인 되는 걸로 일단. 그리고 마지막 단어 위주로. 자, 동작하고 딱 멈춰주세요. 예. 첫 번째 속담 8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미친 개 눈엔 몽둥이만 보인다. 상체가 메인 되는 거. 하나 둘 셋. 마지막 단어 위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이씨 몽둥이 누구야? 몽둥이. 아 미친 게 나와야 맞지. 아까 뒷말부터 하는데. 아니 미친 게 나와야지. 아니 몽둥이. 안했지 마지막 걸로 하라 했잖아. 마지막 단어 마지막.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야 그래 재석아 너 미친 게가 왜 이렇게 암전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야 얘 봤어 미친 게? 무조건 뒤에 무조건 뒤. 마지막 뒤에 거 맞추기. 네가 던져줘라. 오케이. 야 발 차지 마. 아니 안 보고 있어. 되게 차고 싶긴 해. 너무 차고 싶어. 차지 마. 차지 마. 어, 좋아, 이거 가. 입니다! 아니야. 어? 잠깐만. 몇이야? 4! 네 명만 맞으면 돼, 4명. 오케이, 됐다. 네 명만 맞으면 돼, 4명. 4명.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나, 둘, 셋! 땡! 소뚜껑 이거지, 소뚜껑! 들어야지, 소뚜껑! 소뚜껑! 둘, 셋! 땡! 소뚜껑 이거지, 소뚜껑! 들어야지, 소뚜껑! 소뚜껑! 아니, 몰랐다! 나 소뚜껑을 표현했어. 소뚜껑 이거! 뭐야? 그게 소뚜껑이냐? 소시지, 새끼야, 그건! 그 소시지! 아, 뚜껑이라 삼겹살 안고 먹어요? 야, 잠깐만, 재석아, 넌 뭐 한 거니?
그거 뭐야? 놀란 거. 왜 이렇게 귀엽게 놀래? 제가 오늘 귀여운 척을 해. 아까도 뭐 강아지도 이러더니. 너 뭐야, 이쪼야? 살아. 그게 잘하냐? 야, 이게. 야, 그게 잘하냐? 야, 어떻게 잘하냐? 앞에 거 뒤에 거 정하지 말고 하시죠. 자, 정하지 마. 정하지 마. 라이브로 가. 오케이? 정하지 마. 정하지 마. 떠오르는 대로 가. 소민 한번 해. 예, 예, 예. 차지 마세요. 차고 싶어, 어떡해. 차만 넣어. 헤딩. 너무 차고 싶어. 헤딩. 차고 싶지? 그래. 됐다. 보자. 3 가자. 아직도 굴러? 7. 제발, 쟤 저렇다니까. 쟤 저런다니까 나왔어. 하지만 이번에 풀리는 게 없어. 이번에 씌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갑니다. 형 라이브예요 이거. 느끼는 대로 가자. 느끼는 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나, 둘, 셋. 야, 됐다. 됐어. 야, 됐다. 됐어. 다 해서 다 나는 놈이야. 성공. 예! 근데 이거 런닝맨이어서 뛰는 놈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 얘가 또 쉬울 수 있다고. 아, 그래. 이거 할 수도 있었어. 자, 이제 세 번째 이스케이프룸 입장입니다. 갔다 올게, 오빠. 오케이, 가자. 파이팅! 가자. 자, 갑시다! 주세요. 아, 어려워요. 문제 주세요. 어려워. 빨리 가봅시다. 좀비 영화 제목을 하나씩 말하세요. 어렵다. 새벽의 저주. 부산행. 네. 해운대. 해운대요? 해운대. 해운대 없었나? 해운대 좀비가 커. 좀비 한 마리도 안 나와? 아니야. 더 키우잖아. 더 키. 킹덤도 있고. 킹덤. 자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 너무 할 수 있는 게임을 줘야지. 너무 어려워. 이게 말이 되냐고. 해봐. 계속 해봐. 아니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 개를 해? 저기도 뭔가 있긴 있겠지. 저기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있겠지. 형, 제가 석진이 형한테 형 뭐 하자니까 내가 부들부들 떨더라고. 나가보니까 세팅이 너무 좀 자기적이고. 맞아. 그저냐? 정신없이 해놨어. 두 사람이 하는데 탁구공이 그렇게 많다고? 바닥에 다 뿌려놨더라고. 내가 하하 형이랑 떠봤는데 진짜 이상한 행동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수월하지? 이게 지금. 그치.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이게 바다 지냐고 이게. 이거 혹시 성공하면 안 되잖아. 다른 미션하고 있자. 나 걱정돼. 가능성 있는 거를 줘야지. 아, 저 잘 좀 던져요, 형. 아, 진짜 한 번만. 아, 이거 풀어야지. 이곳은 똑똑해야 탈출할 수 있는 깡깡랜드로 105점 통과! 오케이! 얼른 나가요! 깜짝이지! 야! 탈출이야! 오케이! 누구 나갔어? 석진 오빠! 아, 진짜! 오빠. 오늘 팀인 거죠? 우리 팀인가? 뭔 얘기야, 잠깐만! 그러니까 멀리 봐요. 오케이, 자 가. 유치원 가. 똑똑해야 탈출할 수 있는 깡깡랜드는 수재 6인과 둔재 2인의 대결로 먼저 탈출에 성공한 팀이 승리, 탈출 못한 팀이 벌칙입니다.